A에 입사하기로 했네요. 어렵지 않았나요? 어렵지 않았습니까? 할만했나요? 오케이. 오케이. 예, 써보세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맞든 틀리든 읽기. 네, 일단 연필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연필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. 생각해보고 나서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요. 잘 돼가시나요? 오케이, 그렇지. 뭐라고? 브로캐스일 것 같다. 같이 보겠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P는 푸고 R은 R,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O, O, A, O 중에서 여기에 있는 E를 대표 소리 내줄 거기 때문에 얘는 힘 빠졌기 때문에 PRO, PRO 됐습니까? PRO. 그 다음에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선 됐습니까? 그 다음에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, E, O 중에서 여기서 대표 소리 E죠. E는 내 이름을 불러줘고요. E. 얘가 대표 소리 됐으니까 얘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. 됐습니까?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Process, Process. 뭐라고요? Process, Process. 그 다음에 S, S는 뭐 되겠소?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Process. process. 됐습니까? process. process가 됐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될까? 그렇지. suffer. suffer. 잘했어요. 됐습니까? 그래서 S는 U는 세 가지 소리. U, 에? U가 뭐라고? U, U, 어. 네? 다섯 번째 가르쳐 준다. 뭐, 선생님이 다섯 번까지 가르쳐 준다 그랬지. 그 다음부터 딱밤이야 그런 거 알지? 다음번 가르쳐 주면 그때부터 딱밤이야. U, U, 어. U는 뭐? U, U, 어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중에서 어 됐고요. 그 다음에 F, F는 자 빨리빨리 좀 하자.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래서 여기서 써 라고 크게 소리 냈으니까 힘 빠져서 어, 얼 다 합쳐서 suffer suffer suffer. 오케이. 그 다음 네? 저만 여기 더워요. 네. 채빈이만 더워요. 그 다음, 이 친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?
Stop. 뭐라고? Stop. 그렇지. Stop. 그래서 S는 S, T는 T. O는 뭐 중에서? 아.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뭐 중에서? O, O, A. 중에서? A. P는? P. 합치니까? Stop. Stop. 영국 사람들은 Stop 이래요. Stop. 미국 사람들은 Stop. Stop. 멈추세요 이 뜻인데요. Stop. 네.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? 무슨 소리가 될까? 루키 좋았어 잘했어 루키. 자 L은 L. U는 뭐 중에 중에서 어 됐어요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선생님이 CK가 뭐 된다고 가르쳐줬죠? CK는 그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지. I E 그렇지. 오 I E 짤막 기억하고 있었네요. 여기서 뭐가 됐을까? E 됐죠. 그래서 합쳐서 Lucky. Lucky. 운 좋은이죠. Lucky. Lucky. 됐습니까? Okay. Lucky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얘는 Lucky 하기로 했어요. Lucky.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U가 계속 들어가는데 U가 무슨 소리가 계속 나고 있네. 그렇지, stock. 뭐라고요? 오케이,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top. CK가 뭐 된다? 그, 다 합쳐서 stock.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U, U, 어 중에 어 됐죠. stock. 나 얘는 뭐가 될까? 오케이 같이 보겠습니다. 선생님이 가르쳐준 뭔가 하나를 잘 모르고 있네요. 오케이 그래서 SU가 계속 U가 뭔 소리 되고 있죠? 그래서 합쳐서 합쳐서 이 둘이 합쳐서 뭔 소리 되고 있어요? 쓰가 되고 있습니까? 오케이 여기 계속 U가 나오는데 U가 계속 무슨 소리 내지? 그러면 합쳐서 뭐 되겠어? 써 써. 다음 PP는 푸. 자 O가 무슨 소리 날까를 봤는데 끝에 뭐 있어? 그래서 뭐 끝에 E가 뭐 됐는데? 왜? 왜 할 일이 없는데? 아무 소리를 안 내니까 어? 뭐 서파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어?
웃음이 나오냐? 응? 웃음이 나오세요? 이가 아무 소리 안 나고 할 일 없으니까 건너 건너집 가서 얘 이름 물어봤더니 얘가 내 이름 뭐래? 오울에 S는 Z S는 Z Z S는 S니까 Z 합쳐서 Suppose Suppose 결과 Suppose 네? 여기는 왜 suppose라고 suppose suppose 됐습니까? 오케이 안녕. 자,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까? 오케이.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맞든 틀리든. 뭐라고? 오케이. 자, 지금 채빈이가 R 소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R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가르쳐 줬는데 잘 모르겠는 것 같아. 지민이, 너 전번에 왜 안 가져갔어, 이거? 오케이. 자,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R은 R. O는 뭐 중에? O가 아주 내가의 소리 좀 빨리 하자 이제 오. 중에서 뭐가 됐냐면 아 됐어요. 됐습니까? U가 가진 새가의 소리 중에 우 됐어요. 그럼 역가의 소리가 뭐가 될까? 라우 되죠. 선생님이 이걸 왜 작게 썼어? 힘 없는 소리라서 여기에 리을하고 아는 짝짝 붙지. 그럼 얘는 없어져 버린다. 힘 없어져 없기 때문에 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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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. 그 다음에 N은 뭐 돼요? 나머지 두 글자는 소리 하나씩 밖에 없다. 얘는 뭐? 얘는 뭐? 네. 그럼 여기 니은은 여기에 이렇게 받침으로 들어가면 되겠지. 그럼 역가의 소리가 뭐겠어? 라운이 라운. 그럼 D는 뭐 돼요? 드. 다 합치면 라운드. 라운드. 알겠습니까? 자, 얼 소리에 대해서. round. 자, 채빈이 자음 모음 알지?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은 뭐야? 어? 자음이라 하지,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. 아, 어, 오, 우. 이런 것들을 보고 모음이라 하지. 얼 소리 뒤에 모음이 오면 얘가 없어져 버리고 걔랑 붙는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러면 R 소리 뒤에 모음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?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.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? burn. R 소리가 얘랑은 못 합쳐. 얘랑 합칠 순 없어. 얘는 얘랑 붙었기 때문에. 그럼 얘는 붙을 데가 없고 얘는 뭐예요? 니은은 자음이지 자음. 몸이 아니고. 얘랑도 못 붙어. 그러니까 얼 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. round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네가 빨리빨리 하면 나도 빨리빨리 끝내겠지. 그렇지. 뭐라고? study. study. y가 뭐 됐어요?
오케이,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그렇죠. 그렇지. 그런 속도로 하면 빨리 끝날 거야. 오케이. 그 다음. 그렇지. Job. Job. 그러면 O가 뭐 중에 뭐 됐어? O, 중에 아 됐죠. 네. 얘는 뭐가 될까? 오케이. 얘가 뭐였어? Jo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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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가 무슨 소리 했어? 그럼 여기에 있는 O도 아 소리 되겠네. O, O, A, O 중에서 아 되겠네. G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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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좀 더 빠르게. 스테토스. 스테토스. 그렇지. 뭐라고? 스테토스. 그렇지. 그래서 S는 T는 네? T. U는 뭐 중에? 중에? 어. 아이고 잘못했다. U가 아니고 A요. A는 뭐 중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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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라고?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. T는 T. U는 뭐 중에? 오케이. 다른 친구들은 U, U,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민은 U, U, 어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래서 U는 여기서는 뭐 됐다? U, U, 어 중에서 U가 됐나요? 계속해서 U가 나오고 있는데 U가 계속 어 되고 있는 거 눈치 못 챘어요? 그거는 S는 다 합치니까 status. status. Okay, status 이렇게 발음하죠. status. status. Okay, 그다음 얘는 그렇지. Return. Return. Okay. R은 R. E는 뭐 중에? 중에서 E 됐고. T는 T. U는 뭐 중에? 중에 R은 R. N은 N. 자, R 뒤에 자음 왔지? 그럼 따로 소리 나는 거야. 그럼 어 소리가 그대로 살아있고. 그래서 return. return. 그렇지. return. return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